말을 잘 듣는다는 건 뭘까요? 당연히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집중하라는 말이겠죠. 귀도 쫑긋 열고 자세도 그에게로 향해주고 그가 하는 말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일 겁니다. 저는 경청의 과정을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으로 시각화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편인데요. 라디오의 수신기와 송신기의 주파수를 명확히 맞춰야만 방송이 깨끗하게 잘 잡히듯이 말을 하는 상대방과 주파수를 잘 맞춰보려 노력합니다. 귀와 눈 그리고 마음을 상대방에게 포갠다고 생각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상대방의 말을 듣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. 말을 제대로 잘 듣는 습관은 나의 말하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그가 어떤 면을 주의 깊게 생각하는지, 그의 사고의 흐름은 주로 어떤 방식인지,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그를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. 말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. 우리 말로